한창 물질을 마시고 다시 배로 올라오는 해녀들. 예년보다 양은 조금 줄었지만 이 정도면 부족함이 없습니다. 보물이죠, 해녀분들은. 내가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해녀분들은 저한테는 엄청 의미가 커져. 해녀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,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. 물론 내만 잘 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내 욕심이고, 해녀분들이 잘 살아야지 저도 잘 살고 다 같이 잘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뭐 제 철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.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고 은퇴하실 분들도 계시는데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열심히 언니들이 노력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갖고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. 해녀 명숙 씨를 갑부로 만든 비결.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아는 배려의 리더십이었습니다. 세상에 부자는 많습니다. 그렇지만 퍼주는 부자는 많지 않죠. 막 퍼주는 갑부 명숙 씨는 말합니다. 돈 좀 더 쓰면 어떠냐고. 그래서 다 함께 잘 살면 그것이 좋은 일 아니겠냐고.